가오가야 하겠는데, 우리 윤영호 작가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그러셨습니다. 자, 연습하셔서 다 기회를 드릴게요.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보세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교수와 선생님 분이 바꿨고요. 가보실 의견 없어요? 어, 저 이름이 씨 바꿨습니다, 현우 씨와. 아버지와 아들이 바꿉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냥 여러분을 응원하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진태 씨부터 어머니. 자, 유진태 씨. 자, 여보세요. 공개해 주세요. 마이크를 들고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다시 중요해질 공동경제교육을 찍게 된다면 맡고 싶은 캐릭터는 하나, 둘, 셋? 지금 혼자 진행했어요. 이게 단체적으로 주신 건가요, 혹시? 단체적으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유진태 씨한테 주신 건가요? 단체 주셨는데요. 단체 주셨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아요. 단체 주셨습니다. 유진태 씨가 지금 너무나 멋진 인사를 성공적으로 해주셨는데, 네. 이 질문은 단체 주셨으면 주셨으니까, 네. 유진태 씨가 이름을 주시면 지목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배려를 했으니까. 배려를 했으니까. 자, 읽어주시죠. 멋지게. 네. 여기 서셔서. 네, 중예진 공동경제교육을 찍게 된다면, 맡고 싶은 캐릭터는 하나, 둘, 셋! 오, 배려리는 대부분. 자, 강력한 시간이네요. 채팅요! 네, 오, 좋아요. 지금 막 다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 이준빈 씨는 나이로비. 나이로비는 미성원. 배려리는 뭡니까, 지금? 대포도 좋아요. 어서. 그럼 김민희 씨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베를린 하고 싶으시다고요? 여자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멋지죠? 근데 지금 베를린이 이기했다는 게 조금 전에 교수님도 그죠? 가고 싶어요. 네, 저는 도쿄 올라가겠습니다. 아, 도쿄!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유. 네, 도쿄요? 네. 종이해지면서 도쿄죠? 네. 절대 못 뺏기는 거야. 놓치지 않고. 좋습니다. 자, 김희준 씨. 공개해 주시죠. 이거 꼭 계획이셨는데요. 석천의 종이집 공동경제고요. 춘천 멘트? 춘천 멘트. 10초 안에 종이집에 춘천 멘트를 해주시는 건데요. 자, 가능하시겠죠? 10초 지금부터 카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 교수 좀 이 자리에 계시니까 10초 안에 종이에 드리고 자 잠시 후에 행운이 돌아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김윤진 씨 10초 시작! 종이에 드리는 경제교육은 저희가 있습니다. See you on Netflix. 시간 나왔어요. 시간 나왔어요. 필리핀 TV5 카무스 사마을에서 국민의 공동경제교육 재밌게 봐주세요 라고 인사. 필리핀 말로 인사를 부탁드린 것 같아요. 카무스는 안녕하세요. 나는 아리테스 최진수님을 잘 아는 사람을 뜻이거든요. 네? 정말?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일단 이 질문을 해주신 분 지금 와주셨죠? 어디 계십니까? 아, 저기 계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네, 도쿄.
함께 해주시죠. 리우가 도쿄 레디 액션 리우야!